네, 도내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보수 현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현 보수 인상률로 따지면 실제로는 삭감과 다름없다는 건데요. 처우는 열악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대처를 비롯해 행정 서비스 요구와 업무는 과중해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13년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 위하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라! 전라북도와 전주시, 또 경찰을 비롯한 도내 공무원 노조 등이 자신들의 보수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업무가 늘어나고 또그 책임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상 체계는 물론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와 달리 보수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보수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은 1.9%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활 물가 상승률이 작년 3.2%, 올해 7월까지 6.13%임을 감안하면 공무원 보수는 그동안 실질적인 하락해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과 관련해 일부 부정적 인식으로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가 제시한 9급 1호봉 월급만을 놓고 보면 최저임금에 미치질 못했습니다. 다만 보너스와 몇몇 수당을 보태면 실제 받는 액수는 늘어나는데 문제는 물가 인상률을 외면한 보수 인상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젊은 8, 9급 공무원들이 현재 겪고 있는 현실적 고민에 대해서도 전향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조기 퇴직자 10명 중 9명은 8, 9급이라는 사실과 이들의 퇴직 사유가 저임금 구조에 고강도 업무를 하는 사실을 정부는 알고 있다. 신규 공무원과 업무 과부하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좌절과 분노만 주고 있다. 그러면서 기형적인 현 임금 구조를 하후 상박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 물가 연동제와 법적 기구로서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